뭐야? 아줌마, 뭐 여기서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지? 와, 걱정돼서, 잘했어. 걱정돼서 이렇게 발이 안 띄어지니까, 그러니까. 전화를 안 받으셔.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여기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이 컨테이너, 이 컨테이너예요. 이 컨테이너입니다. 네? 왜? 뭐야, 아직도 이러고 계시오? 아니, 그런 말 하지 말고. 네. 아니, 걱정된 게 그러지라오. 아니, 걱정, 뭘 걱정이 아니, 된대.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아니, 차가운데. 그런 게 놔두면 그러면 사다, 전기 양반 하나 사다 줘. 전기장판 그때 있다가 하지 않았어? 안 있어도 고장났더만, 아, 고장 났다고? 고장났더만. 응, 그래갖고 버려버렸어, 쓰레기통에다. 아, 버려보셨다고? 응, 그러니까 나한테 막 이렇게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. 예. 그런데 아저씨가 나를 도와준다고 물어. 전기장판 우리 여기 냉장 한 장 이렇게 삼게. 예. 전기장판 하나 사다 주면 되지 않아? 아, 전기장판을. 응, 그리고 이불 하나 2,000원짜리 사다 주면 되는데 뭐라고 그런가? 나 그런데 예. 이렇게 술 마시면, 아, 술 드셨구나. 그런데 아저씨가 사다 준 술, 그래서 내가 또 여기 저 거기 저 여기 가고 마트 가서 아, 술을 사갖고 오셨어. 담배하고. 담배하고. 근데 집이야. 어떻게 내 숙소가 있지? 밥이 먹은 데도 있고, 목욕한다 수도 내 집이야. 이건 내 땅이야. 거짓말하면 안 되지. 그러고, 근데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지랭이를 찢어버려. 응? 진실하게 살아야 돼. 근데 오늘은 빼드릴까? 오늘이 잠깐만 보자. 오늘 화요일이야, 화요일. 아저씨, 나 여기 막 이러고 왔는데 여기가 여기가 반대가 있어. 방도 있고 밥을 먹을 때가. 어머니, 응? 그 나도 그 이제 일해야 되니까 술을 조금만 드시고 내가 그 전기장판을 하나 구해갖고 사다 드릴게. 구해 전기장판 하나 사다 드릴게라. 아니, 근데 선생님, 예. 정장판 너 저? 근데 정장판 난 돈이 쓸데가 없거든? 예. 쓸데가 없냐? 돈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돈도 하나님이 주시고. 하나님이 뭔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추위에서 이겨나게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, 지금? 그러니까 권수님 보내줬잖아. 하여튼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그 전기장판 하나 찾아주고 그 주고 그래 서장님 받아줘. 안 돼. 술은 사드릴 수 없어요. 술은 안 돼.
지금 술 많이 드셨잖아. 아니 안 먹었어. 술을 지금 아니 저기 방금도 먹었지. 술 드셨잖아요, 지금. 아나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런 게나 배고파. 배가 고파. 통장 오랑 통장 확 쓸어버린 게 그렇게 소주 한 병하고 고생이. 그러면 어머니, 제가 전기장판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, 내가 술은 사다 드릴 수는 없고, 뭐 다른 거 급하게 사다 드릴 수 있는 것만 사다 드리고, 뭐 소주하고 소주는 안 된다 깨라. 소주는 사 드릴 수 없어. 우리 아들하고 내 동생 우리 동생하자 예. 친구하자 예. 그러면 내 소주 한 병만 받아줘 예, 알았어요. 알지? 예. 몸이 고칠했지 고치 예. 고치 아멘 예. 아멘요 아멘 어머니, 내가 지금 그럼 빨리 사가지고 올게. 문 닫기 전에. 빨리 그러면 김밥이랑 사고 올게요. 소주 하나 받아올까? 나한테 내가 할말 있거든? 예. 소주 한 이거 병 소주는 한번 받아줘. 생각해 볼게요, 어머니. 소주는 생각해 아, 보고. 일단은 김밥이랑 사고 올게요, 어머니, 빨리. 소주 받아올걸? 예, 일단 빨리 나는 갔다 올게요. 돈 엄청. 여러분들, 이전에 지금 이 상황을 진짜 안타깝게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안타깝기도 하고, 또 다른 분들은 안타까움보다는 예를 들어 아까쯤에 뭐 제가 채팅창을 잠깐 봤는데, 뭐 술, 담배 이것만 아껴도 모르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정확한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. 정확한 정의는 없는 것 같은데, 치근한 거는 맞아요. 치근한 거는 맞습니다. 인정하겠습니다. 담배하고 술은 안 사다 드리고, 그냥 먹을 것만 일단 사다 드리고, 김밥만 이렇게 사다 드리고, 드실지 안 드실지도 모르겠네요. 술이 없으니까. 사장님, 죄송한데 먼저 여쭤볼게요. 저 컨테이너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 한분 사시던데, 네. 누군지 아세요? 저쪽 안에 사는 사람 왜요? 아니, 뭐, 저번에 저기 볼일이 있어 왔다가지고, 뭐, 인기척이 나와가지고, 사람이 사는 것 같길래, 갖고 그때 한번 계시길래, 뭐, 빵하고 우유 사다 드렸거든요. 그래갖고, 지금 이제, 또 이렇게 김밥, 아니, 뭐, 좀, 살아 계세요. 아니, 계세요. 술 많이 먹으니까. 아, 그러게, 뭐, 자식들은, 저번에 말씀하신 거, 자식들, 자식들이 있어요. 근데 저리, 지금 저리 계시는 거예요? 네, 본인이 그렇게 살아요. 아. 술 그새 또다 드셨네요. 아까 전에 좀 남아 있었는데. 벌써 예. 여기 앉아. 아니, 나또 가봐야 돼요. 술은 안 샀어라, 일부러. 아따, 그러면 안 되지. 안 돼요. 술은 어머니 그냥 일단 좀 의지할 데 없어, 나는. 좀 드시고 주무시죠. 저, 내 주민등 봤지? 예. 어머니, 내가 또 올게라고. 그 전기장판 하나 사가지고 그때 올게라고. 그때 내가 바... 그러면 술한잔 받아줘. 그때 가면 올때 내가 받아다 드릴게라. 약속해. 예, 약속할게라. 나 기다리고 있을게. 예. 그리고 나는 혼자 살아. 여기 차내 땅이야. 난 거주만 여자가지고. 알았어, 어머니. 그러면 내 무지개지? 의지할 데가 없어. 예. 나는 의지할 데가 없고. 근데 아저씨를 우리 할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를 내가 꿈이 있거든. 이거 다내 땅인데? 예. 그러는데 올때나 계산을 부탁드려요.